서울분공연은 밀양시와 밀양시의회, 밀양문화원, 밀양시민신문, 그리고 밀양신문이 후원을 하고요. 자, 그리고 주식회사 태광에너지산업, 그리고 30년 전통의 그림사랑, 대중가요 자료관, 동방화랑이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 밀양시민과 함께하는 가요무대, 밀양출신의 작곡가 명곡성, 노래가 있는 밀양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분냄새 달콤한 홍등의 거리, 여기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도 있다. 영자야, 왜 나만이 울어야 하니? 내 마음을 뺏어간 사람은 바로 너란 말이다. 1938년 박시춘 선생이 작곡한 대작 꼬집힌 풋사랑, 가수 오태환이 노래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기업껏 은혜를 들쳐고 떠나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사나이. 일체에 매달려 통곡하는 경상도 아가씨도 있었다. 이별이 서러워 눈물이 되고 눈물은 기적과 함께 메아리 친다. 아,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수 이재영이 노래합니다.
Thank you.
있는 기본,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에 산다. 노래하는 박수 많이 주시는 인정받은 여러분이 넘버원입니다. 남성 넘버원 가수 김병천이 노래합니다.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따라오던 그리운 시절 마음속 꽃 편지 봄날은 간다.
Thank you.
지어진 것이 고달픈 피난민들에게 흥과 새로움을 빚으면서 그리운 공중의 물결을 일으켰던 노래. 제주도 제1훈련소 군에 대해서 박시춘이 작곡한 명곡 삼다도 소식. 오늘은 가수 이나윤이 노래합니다.
마음도 흘려가는데 언제쯤일까 어디쯤일까 우리 사랑 여백의 뜻 언제쯤일까 어디쯤일까 우리 사랑 여백의 가수 김수진이 노래합니다. 아
아,
맺힌 것을 불어주는 음악, 슬플 때 울고 나면 시원한 음악, 이별이 그리워 사랑이 되고 사랑이 그리워 한이 되는, 한은 절망스러우면서도 희망을 주는 우리 민족의 노래, 시그머린 조국의 아픈 심장에 심은 태양보다 뜨거운 노래, 박시춘 선생이 남긴 찬란한 명곡들은 우리 민족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게 한 원동력과 위로의 노래가 되었으며 암울한 조국에 희망을 갖게 하였고 하소연할 수 없는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시춘 선생이 남긴 애수의 소야곡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자막에 따라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